막 펜슬을 여러 번 바꾸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계집에서 제가 산다고 해요. 펜스 지옥. 철창 안에 갇힌 분이신 것 같아. 어느 순간 순심이를 공격하더라고요. 무조건 아쿠만 따라다녔고 아쿠랑도 너무 잘 지냈고 그냥 둘이만 붙어 있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어릴 땐 친했구나. 왜 갑자기? 아쿠는 되게 성향이 얌전하는데 얘는 하루 종일 놀아야 되니까 계속 아쿠를 건들고 아쿠만 따라다니고 아쿠를 귀찮게 많이 했어요. 순심이가 어이구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 아쿠가 싫다고 이렇게 입을 두쑥두쑥 하거든요. 그럼에도 해요. 쟤는 끝까지.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아쿠야 살살. 1년 사이에 한 8번 정도 공격한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 꼬맨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꼬맨 걸. 어이구. 아이고 얘 어이구 이거 크게 물렸다. 애들한테 울리면 저 상처가. 펜스 하고 나서는 이제 없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이렇게 쳐놓는 거야. 2년째?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으신 것 같네요. 그 챔프도 그때 그 지인이 딱 저희 집을 벨 누르고 들어왔는데 이제 챔프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계속 짖은 거죠. 펜스 사이에 두고 계속 짖으니까 아쿠가 그냥 그 사이로 이렇게 물어버리더라고요. 목덜미를 잡고. 어머야 이빨 빠졌네. 왜 어떡하면 좋아. 이까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어머. 이제 제가 막으니까 제 손을 딱 한 방 물었는데 그냥 부셔져. 뼈가 수술했다가 안 붙어서 다시 뼈 이식하고. 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젊은 힘이 지금 이제 근육이 굳어버렸어요. 여기가 손가락이 그래서 안 구부러져요. 이게 인생이 완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이뻐해주러 가면 자꾸 울어버리니까 이게 날 물러 그런가 요새는 무섭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봐 이렇게 해봐. 일로와 뒤돌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일로와 뒤돌아. 어머 조용히 안 해? 저건 좋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한 지금 보셨어요? 팔로 이렇게. 한번 툭 쳤을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조용히 안 해? 조심해 이런 건가? 발톱 자를 때도 항상 하고 똥꼬 닦을 때도 으르렁 침 닦아줄 때도 막 이빨이 으르르르 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 저 소리 너무 무서운데요. 갈 거야? 어? 응? 해봐. 안 그렇고 이리 와. 어머 엄마가 엄마가 맨날 순심이랑 잤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애교 떠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기분 좋아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건 아니에요. 좀 바디랭귀지가 완전 다르잖아요. 저거를 좋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건 그냥 아주 그냥
감성적인 착각이에요. 앞으로 순심이가 다치든 제가 다치든 해서 피를 볼까봐 걱정이에요. 이렇게 물어버리더라고, 이 목덜미를 잡고. 그러니까 누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제 손을 딱 한 방 물었는데 그냥 부셔졌어요, 뼈가. 신기하네요, 노는 방법. 오이소, 오이소. 내놔. 어, 같이 놀고 싶어서. 저게 굉장히 위험해요. 응? 응?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가 한 3년 동안 앉았던 도서관 자리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앉았어. 아,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아, 뭔가 뺏겼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선생님. 선생님. 어, 눈빛도 아주. 응? 이것도 질투할 것 같아. 너무 불쌍해요, 진짜 쟤.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공포스러운 날을 항상 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순심이가 안쓰러워서 요새는 좀 잘해줘요, 그냥. 어? 누구야? 어? 어? 누구야? 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장면.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는, 지치는 않네요. 그 2, 3일 뒤에 그걸 보지 않죠. 딱 5분 뒤. 지금,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해. 어? 친구? 어? 누구야? 이순신. 엄청 좋아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 들어간다. 뭐야? 자면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자의 언니입니다. 자주 놀러 오고 거의 오다시피 합니다. 쌍둥이, 쌍둥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시는 분이 와야 되는데. 이순돌. 이순. 잘 있었잖아. 잘 있었죠. 잘 있었죠. 부른다, 나 불러. 잘 있었죠. 왜? 어디 가게? 어? 왜요? 어디 가게? 산책 가게? 동생이 혼자 이런 중대형 견들이니까 혼자 산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시간 날 때 한 번씩 와서 산책 같이 도와주러 오고 하고 있습니다. 산책은 어떡하나 모르겠네. 쟤네들은 산책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병이 나요. 병이 나요. 뭐 근육이 썩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해야 될 거예요. 아크. 아, 복면 아쿠. 조용한데? 오케이. 여기서. 그래, 느낌이 밖에 나오니까 아, 지금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우리 그래도 시험 한번 해보자고,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형님이든 뭐 누구든 이렇게 지나요? 지나오거나 다가오거나 인사하는 그런 역할 좀 해볼 거예요. 네네. 근데 산책할 때는 반대로 아쿠가 전혀 뭐 아까는 안 보여갖고 별일 없어야 되는데. 네, 줄 이렇게 잡고 우리 저 형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보호자님한테 이렇게 쓱 가까이 한번 와볼게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보좌네. 아우. 악수한다고 생각하고. 아, 좀 더 가까이 가요. 안녕하세요. 아, 발걸음이 약간 무거우신데? 예. 네. 조금만 더 가까이. 아니, 저거 좀 이게 참나. 너무 멀리. 오. 이게 참나. 맞아, 맞는 거 얘가. 이렇게 사람한테는 또 그닥 관심이 없는데 근데 다행이다. 어, 관심 없어. 지금 괜찮다. 이렇게 저 우비도 입은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도 네. 나쁘지 않다. 그죠? 아직까지는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먼저 그렇게 아직 그건 없었어요. 어, 다행이다. 우리 저 강아지 친구가 올 텐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 또 우리 헬프독? 어, 헬프독이 헬프독.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거기에 있으면 되고요. 이쪽 하얀 선 바깥으로 갈게요. 여기까지만 왔다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 붙이지 말고요. 네. 오, 보고 있어. 근데 지금 봐도 미동도 없다. 미동도 없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어머니 이쪽으로. 천천히. 어머니 이쪽으로. 천천히. 아, 괜찮아. 약간 느낌이 있긴 한데.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 몸이 이렇게 쏠려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렇게 보는 거는 뭐. 근데 잠깐만 어머니 계셔보세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땡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땡기려고 그래요. 공격 약간 흥분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약간 흥분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가만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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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갑자기 하는구나. 다른 개들한테는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만 좀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가까이는 저는. 이게 가까워요? 가까이. 개를 마주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돌아서 가거나 개를 이렇게 아하! 오, 지금 오. 우리 저 보호자님 여기까지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보호자님이 말하는 가까움의 거리가 요 정도구나. 가만 있어. 오, 보고 있어. 친구 다시 한번 와볼게요. 예, 천천히 가세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앉아 있어. 요 정도까지만 왔다가요? 네. 근데 보호자님, 이 친구가 방어적으로 짖는 거나 무서워서 그러는 거면 짖거든요. 예, 지금 이 친구는 달려들고 짖고 막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노려보면서 이 친구한테 좀 쏘듯이 으르렁거리고 와다다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서워서 짖는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외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네요. 아니,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동물들한테, 강아지한테. 요 흰색 선 안쪽으로 우리 카메라가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네. 네, 카메라 전까지 갔다가 와볼게요. 가자, 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얘한테 뭐라고 안 하네요. 다시 돌아볼까요? 이쪽으로. 괜찮아요. 얘도 정상 범위였어요. 근데 얘가 이런 행동 했잖아요. 근데 분리가 이래요. 많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은 쟤한테 살갑게 하지도 않고 가끔씩 또 이러다가 놀기도 한다? 근데 이러다가 놀다가도 울어요. 맞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아쿠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 쟤 아무 상관없다. 지금 이제 순심이 좀 데리고 와볼 건데 순심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괜찮다는데 순심이가 가장 문제인 거 아닐까? 알고 보니까 순심이가 지금 고양이 쫓아가다가 갑자기 딱 땡기니까 막. 순심이 오세요. 네. 순심아, 오빠 같이 순심이 할까? 와요. 우리 순심이는 사람한테 착하지 않아요? 순심아. 순심이는 목줄이 없어요? 목줄 없는데. 목줄은 없어요? 먼저 오세요, 보호자님. 아까하고
순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형님이 이제 이렇게 다가와서 악수할 거고요. 수지마. 오빠지? 수지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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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마. 나빠 보이진 않아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갈까요? 수지마. 얘도 사람들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네. 똑같아. 근데 또 친해지지 않았을까? 아까 빠져서. 그렇죠. 기억할 거야. 보좌님 안녕하세요. 아까 한번 뵈서 그러겠지 않나? 뵈서 그런가? 이 덤비라 그러지 않는데요. 수지마. 그런 느낌은 없어요. 수지마. 근데 지금 이렇게 별 반응 없는 게 별로예요. 아예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던 반기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경계하듯이 좀 있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형님 잠깐만 나와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저 코기 친구 옆으로 한번 지나갈게요. 네. 아, 쟤는 적극적이다. 집중이 완전 쏠렸어. 잠깐만요. 있어볼게. 이때 혹시 좀 말리는 방법은 있어요? 말리는 방법? 땡겨요, 그냥. 땡겨갖고. 뭐, 한번 말려볼까? 일로 와, 이수지. 가, 이거,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와보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올까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까이 올게요. 거기 잡으면 풀려. 조심해야지. 거기 잡으면 풀려. 야, 난리치네. 난리쳐 막. 스냅 잡으면 안 돼. 불 잡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네. 보이자니, 그렇게 잡으면은 사실 더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줄 잡을 테니까 피치 지금 매보세요. 이거 입마개 쪽에 걸지 않게 줄에 꼬이지 않았는지 밑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똑같이 이렇게 가까이 올까요? 네. 이제는 얘가 오기 싫은가 봐요. 그죠? 천천히 얘 억지로 끌지 마시고요. 우리 보호자님은 이 친구 보호자님 옆으로 데리고 야, 근데 진짜 핀칭했는데. 말려볼까요, 한번? 진짜, 씨. 야! 그래, 잡으면은, 보호자님, 잡으면은 화내는 것밖에 안 돼서, 네. 잡으면 안 되고 내려놓으세요. 줄로만 하는 게 좋아요. 내려놓으세요. 네. 줄, 잠깐만 줄 저한테 줘보실까요? 이게 몸으로 매셨거나 한번. 네, 놔두세요. 옳지, 괜찮아. 옳지, 괜찮아. 지금 괜찮아, 있으세요? 자, 그냥. 어이구, 막. 역시. 이걸 자꾸만 있는 게 아니라 턱 당기는 거예요. 자, 줄 잡을게요. 핀치를 쓰는 목적은 아프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 친구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 힘이 부족하다면 힘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호자님, 제가 생각할 땐 보호자님은 그렇게 긴 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다 추스리는데 뭘 긴 줄이 필요하겠어요. 한 1m20이면 될 것 같으니까 짧은 줄 쓰세요. 좋아요. 이 친구 앉아시킬까요? 앉아. 이수님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이건 명령이 아니야. 그거는 투정이에요. 걔한테 앉아만. 화풀이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령 주고 못할 땐 살짝씩만 압박하고. 자, 다시 한번 와보고 이번에는 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할 거고요. 보호자님은 앉아 시키세요. 앉아. 앉아, 이순신. 앉아.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왔다가 한번 가볼게요, 보호자님. 이 친구 보지 못하게 톡톡. 이리 와.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이리 와. 잠깐만. 보호자님, 잠깐만. 보호자님.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이거는 이제 명령은 아니고 이거 화풀이. 나봐? 어떻게 말해요? 안 돼. 라고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 되고 그래서 톡톡 치면 되니까 천천히 가서 크게 돌아가도 좋아요. 그렇죠. 줄 느슨하게 잡았다가 나쁘지 않네. 통제하니까 통제가 된다. 그죠? 네.
바깥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하지 완전 안전. 아, 진짜로 완전 괜찮은 거지. 네. 다행이에요. 근데 되게 최악은 아닌 것 같아, 성격이. 맞아요. 이게 좋지. 줄 느슨하게. 오케이. 아. 앉아시키고. 앉아. 앉아. 수심 앉아. 이수심 앉아. 이수심 앉아. 지금도 다시. 지금도 짜증을 부리잖아요. 앉아. 수심아 앉아. 앉아. 앉지 않아요. 그럼 줄로 살짝 당길까요? 이수심 앉아. 됐어요. 그러니까 짜증 부리는 거 말고. 보이자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 들어서. 아니 짜증 안 줘. 안 줘. 앉아. 뭐 이러니까. 맞아요. 다시 이제 뭐 걸어가 볼게요. 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줄 느슨하지만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 톡톡 치는 거예요. 지금도 톡톡. 그래. 서로 마주치지는 않을게요. 서로 지나가 볼게요. 네. 가자. 안 돼. 자, 가까이. 오. 빨리 와. 그냥 와. 그냥 와. 보호자님들끼리만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간다. 그렇죠. 아이, 잘한다.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간다. 그렇죠. 아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잘 되는 거였어? 보호자님, 저 그래도 지나갔다. 지나갔다. 제가 봤을 땐 평범한 분리예요. 평범한 분리야. 근데 훈련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저도 땡기고 또 어설프지만 하긴 했었는데 그러네요. 제가 짜증을 냈거나 그 말리는 방식이 확실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촉 모르셨었으니까. 앉아시키고 입마개 벗겨볼게요. 입마개 벗겨보고. 아, 벗기고 안 벗기고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보호자님. 가다가 여기서 앉아시키고 우리 애가 너무 지쳤어요 미안해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조신해졌어. 해봅시다. 따라와. 줄 조금만 짧게 잡고 하나 둘 앉아. 조심 앉아. 앉아. 됐어요. 천천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우리 애가 지졌죠? 너무 죄송해요. 그렇죠. 너무 시끄럽게 지져서. 지나갈게요. 안녕 하고 지나갈게요. 가자. 오 잘했어. 가자 빨리 와. 난 얘는 이렇게만 훈련하면 될 것 같은데. 난 얘는 이렇게만 훈련하면 될 것 같은데. 오, 이거 좋은데? 오, 요. 아이, 잘한다. 저 부호자님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걱정 너무 많아. 희망이야, 희망. 희망이 보였어.